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환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나와 있는데요. 서교동에 야키토리로 정말 유명한 전문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다녀오면서 야키토리 컨텐츠도 다룬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서울권에 있는 야키토리 전문점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루토 본점은 상수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해 있었고 네이버로 예약도 가능해서 전날에 미리 오픈에 맞춰서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연서민 님 아시죠? 테이블 이용 시간은 2시간 반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부는 전형적인 일식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현지 일식 전문점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식사 공간은 D자 바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 테이블에는 닭을 굽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야키토리 나루토 메뉴는 기본 코스 메뉴를 첫 주문으로 시작하는 방식이었고 코스 중간에 추가로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주문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그니처는 59초 주편에 그다음 59초 레바 이렇게 있어서 이거 이따가 먹어보는 걸로 하고 코스에 포함된 꼬치 이외에 단품 메뉴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술의 주류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잔술을 즐기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첫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볼이 다 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약간 칵테일식으로 먹는 거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먹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단맛 없는 탄산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기대된다. 구워주는 거나 저런 거 보면은 쯔쿠네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쯔쿠네는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 닭의 여러 가지 부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식감이라던가 그 맛이 다채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쯔쿠네가 맛있는 집들은 웬만해서 닭고기가 다 맛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 59초생 쯔쿠네라고 쯔쿠네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앞에 있는 산소랑 시치미가루 찍어 드시면 더 맛있으시고요. 기름이 붓기 전인 59초 안에 드시는 예가 있어서 59초 오래 시간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원래 쯔쿠네가 양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먹는데 쯔쿠네가 먼저 나온다 여기는. 이야. 기본적으로 진짜 부드럽고요. 안에 수분감도 살아있고 중간중간에 오독오독 씹히는 오돌뼈들이 있어요. 아 이게 식감의 재미를 더하네요. 양념감은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마일드한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건 59초가 지났어. 59초가 지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초고 나발이고 진짜 맛있다. 시치미하고 산초가루를 곁들였을 때 그 닭고기의 풍미와 함께 후향도 같이 느껴지면서 정말 적절하게 배어있는 이 간장향이 딱 좋네요. 이 나루토만의 간장향입니다. 자 새우 삼겹말입니다. 숯불에다가 구워주셨기 때문에 뭐 말에 뭐 이렇게 삼겹살하고 새우 들어가 있으면 끝났네. 간이 진짜 좋다. 안쪽에는 촉촉하고 숯불에다가 구워지니까 진짜 맛이 대폭 압도적으로 오는데요. 두 가지 감칠맛이 진짜 좋습니다. 짭조름하니 맛있네요. 자, 탄산이 아직도 살아있어. 한입 샐러드. 아 이게 한입 샐러드구나. 여기 이제 한입 샐러드고 한입 샐러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상콤달달 뉴진스 스타일의 식전 샐러드라고 하시네요. 샐러드 소스에 간장 양념처럼 소스가 섞여 있는데 살짝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많아요. 고깃집 가면 나오는 양파 채소스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딱 일식 느낌 스타일의 딱 샐러드야. 식전에 먹기도 좋고 중간에 술안주로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사미. 닭의 안심입니다. 촉촉한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구워주셨다. 안쪽은 한 미디움 레어 정도 나온다 지금. 식감으로 따졌을 때는 쫀득쫀득하면서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향으로 따졌을 때 향이 그렇게 깊은 부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장 살짝 한번 발라주시고 위에 생와사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풍미를 만들어줘요. 달달한 풍미하고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지금은 조금 더 익어 들어갔어. 안심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잘 구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이에요. 적정선의 가격에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닭의 심장인데요. 대부분 좀 얇게 포떠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통으로 나옵니다. 시침면만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식감 자체가 다르다. 계속 재밌다. 계속 재밌어. 이 정도면은 식감적인 호불호 제외하고는 잡내가 나다던가 비린 맛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안쪽도 살짝 덜 익혀주셨는데 수분감도 살아있고, 개인적으로 안창살이나 갈매기살 같이 향 진한 부위들 좋아하는데 그 정도의 맛들을 내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술안주하기 정말 좋은 부위입니다. 자, 다음 앙키모 빠떼입니다. 오이하고 얇게 채 썰어져 있는 파가 있고 생와사비까지 좀 차갑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자체적으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간도 짭조름한 편이고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고추 참치 같은 맛이 나요. 재밌다 이거. 아기 간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번 김에다 싸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이하고 김하고 넣으니까 더 잘 어울린다. 대중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아기 관이다 보니까 좀 호불호는 있습니다. 오우, 아사히가 조금 더 부드럽고 오히려 좀 더 톡톡 쏘는 맛이 있네. 쌉싸름 맛도 같이 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좀 덜 느끼하고 지금 여기에 딱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 닭날개입니다. 아, 색감 진짜 죽인다. 아, 확실히 진하다. 데리야끼 소스 같이 그런 달달한 향, 이 간장 향이 맥주 땡기게 하네, 엄청. 아, 지금 먹었던 것 중에서는 간이 가장 센 편이에요. 치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고, 숯불 바베큐 치킨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하고 딱 비빌만한. 연골. 난고추는 가슴 연골입니다. 삼각형 모양에 약간 화살촉처럼 생겨있는데 여기에 또 별미입니다. 좋아요, 한번 먹어봅시다. 와우, 일부러 살코기도 되게 많이 부추셨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돌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닭다리 같은 거 먹을 때 오돌뼈 싹싹 발라먹는데, 야, 이 난고추 항상 맛있습니다. 연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가 주문하실 것 같아요. 식감 진짜 좋다. 본질이라고 하는 엉덩이살 준비해드릴게요. 꼬리살이. 꼬리살. 본질이 꼬리살이네. 꼬리살이 그대로 있다. 이거 장어 튀김처럼 다 그렇게 되어있네. 우와, 어쩔 수 없나 보다. 진짜 제일 맛있다. 들어가는 순간 꼬리에 있는 그 지방이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정말 단맛을 압도적으로 쫙 내주거든요. 본연의 맛이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행복하네요. 약간 저작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같이 잘 어울려요. 너무 진하다. 왜 본질이가 마지막에 나오는지 알 것 같아. 무조건 술이랑 먹어야 돼. 닭의 간 레바라고 하고요. 친하기는 대동맥입니다. 닭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툼해요. 되게 많이 주시네요. 우와, 진짜 크리미하다. 닭의 비린맛이 뭐 거의 없습니다. 원래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뭐 순대에서 간 먹는 그 뻑뻑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네요. 그러면서 그 닭 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한 맛이 있거든요. 야, 향 죽인다. 자, 다음은 대동맥입니다.
이것도 식감이다. 꼬독꼬독하면서도 오돌오돌한 식감이 치아가 씹을 때마다 재미를 줍니다. 간장향이 좀 세다 보니까 본연의 맛은 안 느껴져요. 오히려 비릿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맛을 잡으려고 간장으로 디핑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소금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디핑이 돼 있을 때도 그 매력이 있습니다. 부위가... 아, 목살. 어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쫄깃하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다 가지고 있다.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촉촉함이 살아있어요. 이게 닭목살은 진짜 예술입니다. 많이 먹었다. 원하신 고등어 스프 드릴게요. 안에 있는 고등어는 가시가 없는 상태라서 바로 잘 익혀주신 다음에 양념장 넣고 같이 비벼드시면 되세요. 와, 비주얼 죽인다. 아, 솥밥 중에서 고등어 솥밥은 처음 먹어본다. 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진하다. 진짜 기본에 충실한 맛이고 많이 안 꾸몄어요.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살짝 비릿하면서 기름진 맛 있잖아요. 정말 고소하게 느껴지고 고등어 자체가 압도적으로 강하네요. 죽인다. 고등어 솥밥은 여기 정말 마지막 후식 시그니처라고 해도 무망할 정도로 정말 맛있고요. 고등어 자체의 맛도 맛있지만 솥밥이다 구워지다 보니까 아우, 그 흥미가 밥하고 같이 섞이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묵직한 맛을 내줍니다. 평소에 고등어를 싫어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누가 먹어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야키토리 나루토 장단점 분석입니다. 나루토 본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권 대중식당 포지션의 야키토리 전문점 중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과 그에 부합하는 퀄리티 있는 맛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는 야키토리 전문점도 여러 방문해봤지만 굳이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1인당 필수 코스로 첫 주문이 시작되는 시스템 특성상 만석이었음에도 꼬치가 나오는 텀이 길지 않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부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드 메뉴 라인업으로 술안주로 궁합이 좋았고 특히 마지막에 먹었던 시그니처 고등어 솥밥은 필수 추천 메뉴로 퀄리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외 다양한 주류 라인업과 술 한잔하기 좋은 이곳만의 분위기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단점이 거의 없었지만 굳이 호불호가 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식 스타일의 야키토리 업장 특성상 사이드나 몇몇 양념에 간이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손님에 따라 약간 짜다고 느끼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대중식당 포지션에서는 탑티어급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평소 현지에서 다양한 품종을 다루는 오마카세나 프리미엄급 전문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단순 맛 자체로는 평범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업장 수준에 맞게 관점을 평준화하여 방문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외 소규모 업장 특성상 웨이팅이 좀 빡시다는 점을 제외하면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빨라서 전체적으로 손님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업장이라 지방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서울 여행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